첫 번째 에피소드는 공간 웹 백스입니다. 공간 웹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간 웹 일단 왜 공간 웹이라는 것을 얘기하느냐니까 공간 웹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화폐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은행을 구성을 하고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권을 구성하고 보험을 구성하고 순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토대가 되는 것이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 웹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사이트가 주소는 이번 http space web openac.ai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이 abcngap aspect cryptocurrency and global autonomous bank 두 가지 주제예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간단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웹 속의 웹입니다. 웹 속의 별도의 웹입니다. 뭐 웹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가 컴퓨터 하나 서버를 돌리고 서버 돌리는 것은 뭐 코드 한 다섯 줄이면 되잖아요. 서버를 돌리고 이게 내 웹이다 그러면 웹이에요. 초간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버입니다. 서버인데 서버들의 어떤 네트워크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서버들의 네트워크를 기존의 서버들, 기존 웹 서버들과 독립된 서버들의 네트워크 이게 별도의 웹이고 이것이 공간 웹이라고 공간 웹. 그리고 왜 공간 웹을 구성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의 웹에는 거짓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존 웹에는 거짓 정보, 펄스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간 웹 같은 경우에는 거짓 정보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잠정적으로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웹 아키텍처. 이것이 공간웹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정보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요 스페이스 웹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수풀 아키텍처예요. 지설과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지설이고 그 이 지설들이 엮어주는 서버가 수풀이고 이 수풀 위에 또 다른 수풀이 있고 그 위에 최고 꼭지의 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됩니다. 그러면은 수풀의 계층 구조 그리고 지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지설이죠. 그래서 지설은 감자란 뜻이에요. 그냥 제주도 말입니다. 지설 영화도 있죠. 감자라는 제주 말이에요. 제주어인데 이 지설은 뭐냐니까 데이터의 생산자이고 그리고 수풀은 해시 네트워크의 생성자 해시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해시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와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그 해시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수풀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공간 웹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서로 해시로 처리됩니다. 2-5예요. 2-5. 공간 웹에서 뭐라 해야 되나요? 생성 및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는 해시는 해시들. 해시 그냥 해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시로 직조되는 거죠. 직조. 직종은 천을 짠단 말입니다. 위브. 그렇죠? 위브. 위브 과거형이 워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워브. 스펠링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직조한다. 천을 짠단 말이에요. 천을 짜듯이 짜게 됩니다. 그리고 지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설에 해당됩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든 주체가 다 지설이에요. 그래서 지설의 종류들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0번 내지 20번에 걸쳐서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웹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을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스페이스 웹 살펴보고 화폐 알아보고 다음에 은행 알아보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